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연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시작되면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가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총기 구입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와 카운티에 이어 주 상하원 연방하원도 선거구 재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2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복지 지출 법안,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놓고 연말 워싱턴 정가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첫 오미크론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연말 대규모 인구 이동이 시작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봉쇄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한 의학적 경험이 축적된 데다 백신 공급 확대에 따라 상황을 안고 가겠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This is not March of 2020. 200 million people are fully vaccinated. We're prepared. We know more. We just have to stay focused. 이를 위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늘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군 의료진 1,000명을 긴급 투입하는 동시에 신속 대응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확진자가 치솟을 거란 전망 속에 가정에서 검사가 가능한 진단 장비 5억 개를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will purchase $500 million. That's not million, billion with a B. Additional at-home rapid tests with delivery starting in January. 여기에 미국 내 9만 곳에 이르는 백신 접종 장소에 더해 이동식 접종 시설도 추가해 나갈 방침도 세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저지와 중증 환자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정부 코로나19 대응책의 성패는 연말 이후 나타나게 될 확진과 사망자 수 추이에 따라 가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가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웹사이트에 공개한 신규 감염자 모델링 분석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하루 감염자 숫자가 종전 최고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최고 기록은 올해 1월로 일주일 평균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CDC는 오미크론 변이에 걸렸을 경우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델타 변이보다는 낮지만 단기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하루 60건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추가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기준 캘리포니아주 전체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49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짧은 기간 안에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 1일 확진자 수도 4일 연속 3천 명을 넘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기준 1일 확진자 수가 3,25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환자는 743명으로 지난 14일부터 계속해서 700명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은 오미크론 변이에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개인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격이 되는 사람은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검사소를 확대하고 부스터샷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ABC7 등에 따르면 뉴욕주의 코로나19 1일 감염자 수가 2만 2천 명 선을 훌쩍 넘기며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대응책 중 하나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1천만 개를 무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중 200만 개는 학교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지사는 6,500만 달러를 뉴욕주 카운티들에게 제공하여 주정부 운영 백신 접종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도 발빠르게 새로운 대응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뉴욕시는 시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검사소를 이번 주 내로 112곳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오늘은 부스터샷 접종을 하면 $10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늘 12월 2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시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에서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접종소와 접종 가능 시간을 확인하여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백신 접종 방법 및 인센티브 수령 방법 역시 뉴욕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뉴욕시는 모든 뉴욕 경찰, NYPD의 경찰관들은 근무 중 항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의무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뉴저지도 어제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840명으로 집계되며 6일 연속으로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기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 라스 바라카 뉴욕시장은 실내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의무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한 바라카 시장은 만약 앞으로 뉴욕의 3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율이 15%를 넘길 경우 실내 사업장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등 또 다른 방역 방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확진자 급증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 나라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럽 53개국에서 오미크론이 보고된 곳은 최소 38개 나라. 이 가운데 덴마크와 포르투갈,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선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됐다고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사무소는 밝혔습니다.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며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각국에 촉구했습니다. Within weeks, Omicron will dominate in more countries of the region with a threat to push already overwhelmed health systems further to the brink. 유럽 국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독일은 2차 접종 뒤 6개월 이후로 권고했던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 후로 단축하는 걸 권고했습니다. 2차 접종 후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나면 오미크론에 대한 예방 효과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은 독일에서도 곧 우세종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가 속한 라치오주에선 현지 시간 23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지난해와 같은 전면 봉쇄를 피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도 실외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책의 전국적 시행을 검토 중입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영국에선 현지 시간 21일에도 9만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영국은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모임 제한이나 비필수 상점의 영업 제한 등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경우 현재 10일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코로나에 걸린 의료 종사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사람과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돌파 감염으로 확진된 일반인에 대해선 10일 격리 권고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신규 환자와 입원자가 늘면서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증상 의료진이 빨리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증상 환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예방책과 함께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이 직장이나 학교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파우치 소장은 밝혔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총기 구입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범죄도 크게 늘어 LA에서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총기 관련 체포율이 300%나 증가했습니다. 박시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내 총기 구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 학술지 뇌과학회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에 총기를 구입한 성인은 한 해 240만 명이었지만 지난해엔 380만 명으로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 성인 중 총기 소지자는 2019년 1,380만 명에서 지난해엔 1,66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올 들어서도 이런 추세는 계속돼 지난 4월까지 4개월간 생애 첫 총기를 산 사람이 12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50% 이상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총기를 보유한 가정이 늘면서 총기에 노출된 아이들이 급증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기 보유가 늘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연구 결과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발생한 총기 폭력 사건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 들어 경찰국에 접수된 총기 사건은 모두 3,100여 건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무려 58.5%나 늘었습니다. LAPD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팬데믹 이전 대비 지난 21개월 동안 LA시에서 총기와 연루된 체포 건수는 무려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발생한 살인사건은 375건으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무면허 소지자들이 불법으로 개조한 고스트건의 증가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LAPD의 마이클 무어 국장은 하루 평균 25건의 고스트건을 압류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9천여 정을 압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3D 프린터를 사용해 만든 총기도 늘어나고 있어 치안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승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인 이번 주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 겨울 폭풍과 폭설이 예보돼 여행길 운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오후 4시부터 26일 오후 4시까지 시에라 네바다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오늘부터 비가 내리고 3,000피트 이상의 산간지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릿지포드와 콜빌, 맘모스 레이크를 포함한 모노 카운티에는 1에서 2피트의 강설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7,000피트 이상인 395번 프리웨이는 3에서 7피트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이 밖에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 고지대에는 최고 9피트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돼 자동차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시와 카운티에 이어 주 상하원과 연방 하원도 선거구 재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LA 한인타운은 주와 연방에서도 선거구 단일화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변화가 커 한인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는 LA시와 카운티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에서도 단일화됐습니다. LA시, 카운티, 주하원, 주상원, 그리고 연방하원까지 LA 한인타운 지역구가 한 지역구로 모두 단일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주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으로 데이브민 상원 의원은 2024년 재선이 유리해졌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플루턴 일부가 포함되면서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 어바인 전체와 코스타메사가 통합되면서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인 코티 페트라 노리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 최석호 의원 지역구에서 재선 출마를 밝혀 최 의원에게 어려운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7지구 미셸 박스틸, 39지구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의 선거구 역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 지역구인 헌팅턴과 뉴포트 등 해안 지역에 민주당 강세인 어바인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내 유명 정치인인 45지구 연방 하원 의원인 케이티 포터가 미셸 박스틸 의원과 47지구에서 재선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해 접전이 예상됩니다. 39지구 영킴 하원 의원은 선거구 재조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유권자 비율이 더 높지만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유권자가 37%로 많은 45지구나 부에나팍과 세리토스 등이 포함된 공화당 우세 지역인 40지구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선거구는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연방 하원은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2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복지 지출 법안, 이른바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놓고 연말 워싱턴 정가가 시끄럽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정부의 또 한 번의 대규모 지출 계획이 맞냐, 틀리냐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자녀 세액 공제와 프리스쿨 무상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에 2조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환경 대책에 대한 예산도 포함돼 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불립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안은 그러나 같은 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막판에 반대하면서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맨친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I've been dealing in good faith and I will continue to deal in good faith with all of my colleagues on both sides. It's time to pass the bill and quit playing games. 정치적 이해에 따른 대립으로 비춰지지만 한편으론 미국 경제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가 상승 우려 속에 이미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통화 완화 정책 중단과 함께 점진적 금리 인상을 선언한 상황. 이런 가운데 긴축에 상반되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For example,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initiative represents a sharp expansion in fiscal policy and will result in a significant injection of money into the economy. We are still waiting to see what will happen with the Build Back Better Act, but that also represents expansionary fiscal policy.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측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연준의 통화 정책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각 가정의 보육비 지원이 내년부터 끊어지고 중산층의 지출 부담이 커지면 결과적으로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란 분석입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중저소득층의 소비 지출이 가능한 상황을 먼저 만들고 이로 인해 물가가 오르면 연준의 통화 정책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If we do not act to get this legislation done and the components in it, not only will costs and prices go up for the American people, but also we will see a trajectory in economic growth that is not where we want it to be, and we've seen projections from Goldman Sachs. 민주당 입장에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직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 속에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시기적으로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상당한 규모의 예산 조정과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1년간 미국 내 인구 증가율이 0.1%에 그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여기에 출산율 또한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인구조사국은 올해 7월 1일 기준 인구 증가 규모가 39만 2천여 명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인구조사국이 연간 인구 추계를 시작한 19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증가한 인구 가운데 62%인 24만 5천 명은 해외 이민자로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 증가분은 14만 8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해외 이민자가 자연 증가분보다 많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출산율은 감소하고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인구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별로는 33개 주의 인구는 늘어난 반면 뉴욕은 마이너스 0.6%, 일리노이 마이너스 0.9% 등 17개 주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지난 2019년 문어 완전 양식에 성공한 스페인 수산 기업이 최근 750만 유로를 투자해 이르면 내년 여름부터 세계 최초로 양식 문어를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는 양식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서 어획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마다 전 세계 문어 수요는 늘어나면서 어획량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해당 수산기업은 양식 기술로 자연산 문어가 마구잡이로 남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해양과학자와 환경보호단체는 문어는 지각 능력이 높은 생물이기 때문에 바다보다 좁은 양식장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문어 양식에 반대하는 서한을 스페인 정부에 보낸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영국 정부는 문어 등의 두 종류와 바닷가재 같은 십각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지적 존재로 규정하고 이들 역시 동물복지법안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